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첫 경기입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인천현대제철과 화천케이스보의 13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경기에 앞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인천현대제철 김정미 골키퍼, 홍예지, 김담비, 김혜리, 임선주, 이영주, 장슬기, 이세은, 네넴, 손하연, 최유리가 먼저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화천케이스보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민유경 골키퍼, 고유진, 윤지현, 황보람, 맹다희, 안지혜, 이수빈, 나츠, 광미진, 후미나, 페에르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주심일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화천케이스보입니다. 장슬기, 네넴. 자, 지금도 짧은 패스 잘 이어주고 이제 손하연 높게 떴습니다. 자, 손하연 선수가 또 머리를 더욱더 짧게 자르면서 경기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첫 번째 0점을 인천에서 조준을 해봤던 손하연이었습니다. 살짝 빼줬고 이영주가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김혜리 오버래핑 장슬기에게 측면 비었습니다. 네넴 리턴 패스. 자, 장슬기 어디로 갈까요? 일단 중앙을 바라봤습니다. 자, 터치 좋았고요. 김담비 안쪽 투입. 손하연. 손하연! 떴습니다! 자, 1분 만에 다시 한번 총알을 장전해봤던 손하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조금 올라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담비 역시 그렇고요. 자, 손하연 터치 좋았습니다. 안쪽 투입 잘 바라봤고요. 그러나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자, 손하연 선수가 최유리 선수를 정말 잘 바라봤었는데 자, 또 침착하게 고유진 선수가 끊어줬습니다. 자, 최유리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이겨냈고요. 오른쪽 네넴에게. 네넴 중앙 연결 최유리 잘 띄워줬습니다. 헤더 바깥쪽입니다. 자, 지금은 최유리가 들어오고 있는 손하연을 정말 잘 바라봤는데 자, 바깥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추가 시간에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막아내는 화천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신중했어야 됐거든요. 인천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왼발에 이세은이 준비합니다. 잘 붙여줬는데요. 그러나 민유경 정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의 선축으로 시작됩니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화천, 오른쪽이 인천입니다. 발재간과 스피드, 돌파를 이용해서 풀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네맥이 이어졌고요. 네네! 막아냅니다! 자, 아직 살아있고요. 자, 일단은 바깥으로 걷어내고 있는 맹다희. 그러나 지금은 네넴의 돌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방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높게 뛰어줬습니다. 페르 헤더. 자, 후미나에게 이어졌고요. 후미나 그대로 슛. 굴절됐고. 자, 페르가 잡아냈습니다. 윤지현. 그러나 손하연이 어느새 수비 가담. 자, 화천도 정말 오랜만에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봤는데 자, 손하연의 수비 가담이 좋았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장슬기 일단 중앙을 파보는데 자, 하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김혜리 오른쪽 측면 네넴에게. 네넴 한번 접어놓고 각도 열립니다. 네넴 높게 떴습니다. 자, 네넴이 왼발로 때려봤는데 골문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장슬기 들어가는 네넴에게. 네넴 지켜냈습니다. 네넴 중앙 연결 최유리! 바깥쪽입니다! 야, 지금 네넴이 정말 잘 버텨주고 최유리에게까지 연결이 좋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자, 임선주 패스 좋았습니다. 이영주 열립니다! 이영주! 굴절됐습니다. 자, 손하연에게 떨어졌고 손하연 직접 때립니다! 골!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가는 인천현대제철. 깊게 붙여줬는데요.
자, 볼 처리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잘 잡았고요. 계속 갑니다. 찰듯말듯 때려봅니다만. 자,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조다솜. 자, 살려냈습니다. 자, 이정은 기회 옵니다. 후미나 뛰어들어간대요. 후미나 바라봤습니다. 후미나와 장세기의 매치업. 자, 일단은 인천도 수비 전환 성공했습니다. 맹다이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리턴 패스 후미나. 잘 접었습니다. 자, 후미나 왼발 슈팅. 원바운드 되면서 김정미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야, 정말 좋은 기회였었는데 후미나 확실히 전반부터 더운 날씨 속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강한 슈팅을 가져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인천 현대제철의 편입니다. 짧게 전개 홍예지. 최우리 원터치 패스 길었고요. 가슴으로 덜군 공 오른쪽으로 다시 천천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리. 최유정. 이영주에게. 자, 간결한 패스 이민아. 자, 잘 봤습니다. 최우리. 최우리. 최우리 컷백. 뒤쪽에 열렸습니다. 최유정. 오픈 찬스. 골. 세기골 최유정. 자, 최유정 선수가 이렇게 완벽한 찬스에 놓치지 않는 선수거든요. 추가 골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득점왕 경쟁까지 가담하면서 시즌 7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장슬기. 이민아. 다시 장슬기. 자, 지금도 비었죠. 최유정. 열립니다. 막아냈습니다. 장슬기가 반박차 빠른 슈팅. 그러나 민유경 잘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유 있게 김정미 관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인천현대제철과 화천케이스포의 13라운드 경기. 승리팀은 홈팀 인천현대제철이었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인천현대제철인데 자, 화천이 그만큼 잘 버텨줬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역시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늘 그래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경기를 펼쳐갈 때는 후반에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실마리를 찾고 그 실마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매듭을 짓는 팀이거든요. 오늘도 역시 그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또 최유정을 투입한 이후에 마무리 쐐기골까지 뽑아내면서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인천과 화천의 맞대결 인천이 2-0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이태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